순간 없는 거 보이죠? 완벽한 스타들에게도 작아지는 순간은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신의 분야에선 박수와 파도를 받지만 이것 하나는 참 못하는 스타 누가 있을까요? 대세 개그맨 양상국 씨. 늘 당당한 그가 유독 작아지는 순간이 있다는데요.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빠빠빠춤. 그러나 대국민적 유행이 허락되지 않는 그의 이름은 바로 마음과는 다르게 허우적거리며 진땀을 빼는데요. 아니 다리 하지 말고 그냥 다리 하지 말고 다리 가만히 서보라고 다리 가만히 서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봐 이것만 아니 다리를 하지 말고 아 니가 가만히 있어 이것만 해봐 이것만 정말 안 되네요. 가르치지 마. 나 불행인 양상국이야. 그의 댄스 순환은 여자친구 천이슬 씨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듬을 타는 천이슬 씨와는 달리 정정하죠. 못하겠어요. 안 맞아. 다음은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배우 박하선 씨. 영화 음치 클리닉에서는 모태 음치 역을 소화해 반전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상대 역인 배우 윤상현 씨의 불꽃 같은 수업에도 영 효과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박하선 씨의 이 노래 실력 연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 세섬 하고 왔어요. 제가 목소리가 저음이라 잘 안 들려요. 박하선 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타공인 명품 발라더 성시경 씨 노래 점수는 A+지만 이것에서만큼은 낮은 점수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예상하셨나요? 걸어 나오는 폼부터 범상치는 연기자 성시경 씨의 모습. 넌 버터 왕자 시경이? 너는 잡복망 비니? 반쯤 누워서 보던 시청자들을 벌떡 일으킨 그의 등장. 나 같은 시대의 상징이 나와줘야 된다는 뭐라나. 나한테 와선 울던데. 엉엉. 무릎을 꿇더라니까? PD가. 빌더라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애절하게. 멈치시네. 네, 성시경 씨 연기에 도전한 소감 어떠셨나요? 제대로다. 하지만 어색 연기 신흥 강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잭스키스에서 비주얼을 담당했고 같은 멤버 김재덕 씨와 제이워크로 활약하기로 했던 장수원 씨. 아니 운전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이게 다친데 없어요? 괜찮아요? 네.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애인 있는 여자한테 관심 없어. 아니 관심 있대도 그런 악취미로 시간 낭비하기 싫어. 내 눈으로 봤어. 약속 깬날 그날 밤에 오피스텔 갔었어. 리포트 쓰다 잠들었다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 대한민국 로봇 연기. 네, 장수원 씨는 자신의 전매 특허 로봇 연기 덕분에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이렇게 꽁트 같은 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기하는 걸로 섭외가 많이 들어오고. 아, 제시 필요하신다면 연기가 늘기 전에 빨리 컨택을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부자연스러운 연기, 어색한 연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보아, 들어와, 들어와. 2% 부족한 스타의 모습이 그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앞으로도 1등과 꼴등 사이를 넘나들며 지루할 틈 없는 매력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연예인사이드 한상원이었습니다.